박수! 넘친! 아우 신나. 역시 쇼핑은 너무 즐거운 것 같아. 뭐 샀는지 한번 볼까? 먼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클럽에 가서 입을 핑크색 탑. 그리고 나의 섹시함을 보여줄 핑크색 가터벨트. 그리고 친구들과 클럽에서 먹을 핑크색 소시지. 아우 너무 좋다. 아 근데 이 세상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. 빨리 집에 가야지. 자 출발. 어머 이 차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 왜 들어와. 어머 아, 아이씨 무슨 운전을 있다 그래요. 이 아저씨 웃겨요. 아저씨네 진짜 발로 하는 거야 뭐야. 면허 있어요 없어요. 이상한 아저씨네 진짜 운전도 있다 그래. 왜 들이박아. 저기요 여기 일방통행이거든요? 어 아름아 나 핑크색 탑 샀어. 저기요 패턴이나 좀 풀어요. 어 아름아 핑크색 같은 거. 아 전화 오지다 전화 오셔 그래요. 아, 큰일 났네. 이거 어떡하나. 이거 목격자 없나. 목격자 목격자 없어요. 목격자 보신 분 없어요 혹시? 아니 무슨 목격자 찾아. 100% 잘못해놓고 그리고 목격자가 어딨어. 우리 둘밖에 없는데. 아 그래요? 이 개새끼야. 왜 때려. 목격자가 없으니까 때리지. 목격자가 있으면 때리니. 폭행으로 신고하는데. 아 뜯어볼라 그냥 아주 뜯어야 돼. 강냉이를 그냥. 아우 짠. 뭐야 정말.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. 뭐? 아줌마? 헐렁방귀? 야 어디다 대고 아줌마야. 아줌마가 아닌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 그거 언어폭행이에요. 딱 봐도 미스인데 이름 불러 짜증나니까. 이름이 뭔데요? 조분홍. 그냥 분홍이 누나라고 불러.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. 분홍이 누나 그래 얼마나 좋아. 저 이거 빨리 처리해주세요. 뭘 처리해. 아 지금 일방통행에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. 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.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어 정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매년 거꾸로 가. 거꾸로 가도 사람들이 응원하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야. 어, 그분이 누군데요? 연어 연어 이 개새끼야. 연어 푸르르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아서 키우는 거야. 그러면 박수치고 응원치고 난리가 나. 그걸 알고 얘기해야지. 아 무슨 연어예요. 그리고 진짜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거꾸로 가는 분도 있어. 어, 그분 누군데요? 보일러 이 개새끼야. 보일러 보일러가 두 번씩 거꾸로 가니까 네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건너 모르니? 어머 얘 진짜 헐렁방귀구나. 어머 진짜 헐렁방귀 또 뭐야 진짜. 아 보세요 뭐 화살표 이렇게 있죠. 어. 그럼 제가 가는 방향 맞죠. 어 누나가 잘못한 거 맞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잘못이니. 아 진짜 너 웃기는 애구나. 그래요 알았어요. 우리 법대로 합시다. 뭐라고? 법대로 하자고요. 너 잘 걸렸어. 뭐야. 우리 아빠가 판사고 우리 엄마가 검사고 우리 언니가 변호사고. 아 진짜요? 그랬으면 좋겠다. 그랬으면 진짜로 공부도 못해가지고 진짜 감상마저 짜증나 진짜. 아 진짜 말 안 통하네. 진짜 말 안 통해. 아, 저기요 내가 미안하니까 그냥 전화번호 주고 가요. 내가 연락할게요. 뭐 연락처 찍으라고요. 뭐야 뭐야 왜 그래. 이거였어? 뭐야? 야, 살다 살다 작업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진짜. 내가 너 연락처 왜 안 물어보나 했다. 분홍이 누나야 저장해. 아니, 이번 주에 클럽에 누나랑 놀자. 아 보험 처리하려고 내가 전화번호 받는 거 아니에요? 거짓말 하지 마. 연기가 너무 어색하다. 아 무슨 거짓말이야. 보험 처리하려고 그런 거지. 기대감만 주고 이 개새끼야. 도영 너 그냥 놀러와. 놀러와서 누나 핫핑크 입고 가끔 해서 찬 거 봐. 알았어? 간다. 아 뭘 봐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.